지난달 6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이후 5월 31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1시간에 110mm의 폭우가 내려 55만 명에 대한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1시간에 110mm의 비가 내렸다는 것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처럼 내리는 비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외출을 하면 위험하고 인간이 느끼는 수준의 매우 강한 압박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비의 양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5월 31일 오키나와의 시간당 110mm를 시작으로 일본의 장마는 일본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시 아키츠초에서는 도로가 크게 무너졌다고 하며 지금까지 큐슈 지방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등 남서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만 명에게 대피 권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서부는 5등급의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며 적극 대피할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잇는 신간센 고속철도도 운행이 일시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폭우 피해가 가장 큰 남서부 규슈 지방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를 비롯해 히로시마 등 침수, 홍수로 인해 차량, 가옥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도로 유실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은 6월 6일부터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의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8일 정도 빠른 것입니다. 6월 6일 관동 지역과 중부 지역에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큰 비와 강풍으로 치쿠마강 제방 붕괴와 범람으로 인해 나가노현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방과 인근 도카이, 도쿄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폭우를 쏟아내고 있으며 또한 나가노현 지쿠마강 범람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자위대가 헬기와 보트 등을 통한 구조에 나섰지만 몇 명의 주민들이 고립됐는지 피해 현황 집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외에 도츠키, 후쿠시마현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인적 피해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12개 현 등 모두 13개 광역단체에 특별 폭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최고 위험 레벨이라며 구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NHK는 연간 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진 기록적 호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6월 달의 과거 대지진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동북 지역 미야기 해역, 이와떼 현과 미야기 현의 내륙 지진, 그리고 살리쿠 지진 등 동북 지역에서 강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 지역 미야기 현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비정상적인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북 지역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큐슈 섬과 시코쿠 섬 사이의 해협으로 세토네해와 및 필리핀 해를 잇는 분구 수도에서의 연속 두 번의 지진 이후에 기이 수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 구조선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은 4일 연속 중앙 구조선 지역에서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분고수도와 기이수도를 순서로 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바라키, 후쿠시마, 미야기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